진짜 쉽지 아, 않았다. 진짜 쉽지 않았다. 아, 이거 너무 큰 코 다쳤다. 아, 이거 너무 당연히, 큰 코 다쳤다. 내가, 당연히. 어, 나 이제, 내가, 어, 나 이제, 괜찮은데? 바로 나올 줄 알았지. 바로 나올 줄 알았지. 밥 먹고 왔죠. 밥 먹고 왔지. 아, 좀 쉴래, 이제. 저? 전 잘. 아, 너무 큰 코 다쳐가지고. 와, 진짜 역시나 사람이 겸손해야 돼, 겸손. 교수님? No, your core is small but no pa? 어, 맞아. 쉬려고 라방 켰어. 아니, 지금 연습 중 아니야. 아, 지금 연습 못해. 아, 이거 라방 끝나고 저거 해야지. 라방 끝나고 내가 또 드럼 또 연습용으로 이제 음원 하나 할 게 있어가지고. 점심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오이 소박이를 먹었지요. 맞아, 하수연 라방. 아, 하수연이라고 전했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 힘들어. 아, 이게, 아, 그니까, 음원, 그니까, 제가 사실, 회사에다 요청을 하면 돼요. 회사 요청해서, 뭐야, 여기 딱지가 생겼네? 회사 요청해서, 아, 이거, 형님들, 이거 음원, 이거, 드럼 뺀 음원으로 혹시, 저, 녹음실에 있을 거니까, 좀 주실 수 있으시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제 다른 드러머 분들은, 드럼 칠 때 그냥 음원 틀어놓고 하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드럼 리스인가요? 어쨌든 드럼 없는 그런 음원을 구해서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도 이렇게 잘 이렇게 막 해서 멋지게 하시는데 나도 그분들처럼 뭐 드럼 있어도 똑같이 그러니까 싱크 딱 맞춰가지고 하면 멋있겠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아, 할 수가 없어. 아, 난 안 돼. 조금씩 들어가는 거지, 뭐. 미복귀 저녁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결국 내일 저녁. 내일 가서 하루 자고, 우리 애기들 좀 보고. 이제 또 밀린 얘기 좀 해놓고 이제 일요일 저녁.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진짜 난 드럼을 쳐야 돼. 나 내일 모레 저녁이지. 내일 모레 저녁인데 저녁 날까지 나는 현역이라고 하더라고. 몰랐어. 애기들이지. 아저씨 또 왜? 아저씨는 어? 아저씨 좀 쉬다가 어? 아저씨 오버워치도 한 판 하고 오버워치 한 판 하고 저거 나중에 또 다시 드럼 리듬 연습할 거야. 어? 준하나 고맙다. 준하니가 왔네. 어, 요 현지 누나도 오셨구만. 할아버지는 좀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리틀 젤러가 뭐예요? 컴백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형들이 다 나와야 뭘 하지 않을까? 꼰대지. 나 선비야, 선비. 드럼 말아줘요. 완결? 저녁하고 데키라 나가요? 데키라요? 내가 나가나? 뭐, 나 나가? 잠시만. 나 나가요? 뭐 그런 얘기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이, 잘 모르죠. 디지털가 지금. 아, 나가면 좋죠. 아, 뭐, 스케줄은. 언젠간. 아, 나간대요? 암튼 나감? 당신은 게임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게임을 합니다. 원래 롤을 했지만 롤을 접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길래 롤에. 그 사람들과 전 도저히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실 갈 때 나 차 샀어. 얘기해도 되나? 나 차 샀지롱. 중고차 탁 뽑았어요. 얼굴 불안하면 이거 어떻게 지워야 돼? 인터넷 켜면 지워져? 인터넷 켜면 지워지네. 나 차 샀지. 아니 아니 나 저거 일단 나의 마지막 위시리스트가 저 우리 엄마 차 사주기라 가지고 일단은 제가 차가 필요하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차가 필요하긴 필요하니까 오래 탈 수 있는 차면 좋으니까 전 그래도 좀 옛날 거로 해가지고 좀 괜찮은 거. 한 7만 킬로? 한 7만 킬로짜리 차 샀어요. 제 거. 좀 싸게 싸게. 물론 비싼 돈이지만 좀 싸, 그나마 적당하게 잘 산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 차만 딱 사면 돼. 새 차? 어, 진짜 거의 새 차야. 진짜 이거 그 전 주인분이 너무 관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 관계한 거 안 걸렸는데? 첫 궁궁이. 아예. 아, 당근 마켓에서 샀냐고? 당근. 아, 당근 차 팔긴 하더라. 7km, 아니, 7만 킬로요. 7만 킬로. 보니까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더라고? 그래서 친구랑 이제 저거 했지. 밸런스 게임 했지. 어, 이거 보여? 오, 화질 좋은데. 갤럭시. 이제 친구랑 내기를 했지. 내기라기보다는 밸런스 게임을 했지. 너에게 자율주행이 되는 자동차가 있고 그 차로 이제 뭐 자율주행을 하든 뭐 알아서 하든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오면 50억이 주어준다. 막 50억을 이제 준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막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그걸 했을 때 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러분 4만 킬로가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아빠 차가 10년 타고 30만 킬로예요. 10년 타고 30만 킬로. 그럼 4만 킬로면. 아, 근데 이거 가능하냐고. 아니지. 아니지. 조건이 딱 그거였어. 저 뭐시냐. 그러니까 차에서 쉬지 않고 막 배달 막 뭐 밥 먹고 싶어도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 이츠 쿠팡 그거 써가지고 달리는 차 안에서 이제 옆에서 아 배달 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달 창문 좀 열어봐요 좀만 더 붙일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배달까지 받고 샤워도 차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연구의 취지가 그건 거예요. 4만 킬로 얼마 정도 걸릴까? 쿠팡이치예요? 이치 쿠팡 어쨌든. 그래 화장실도 이제 뭐 그거는 뭐 약간 상상에 맡길게요. 네. 아,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낚시꾼 방송이라니.
아니 고민은 근데 난 절대 못할 것 같아. 아니 그래도 4만 킬로면 한 3년은 차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 이름? 아, 내 차? 아, 안 돼. 제 MBTI? 어, 그래, MBTI는 나중에 한번 검사해볼까. INTJ인데, I는 맞는 것 같고, N도 맞는 것 같아. 근데 T는 아닌 것 같아. 고민도 안 함. 왜냐? 안 할 거야. 너 T야? 너 T네. 너 T야. 그치, 4만이면 한 3년 동안 그 차에 있는 거지.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아, 그치. 나 N은 확실해. 예. 네. 저 S가 뭐예요? 에리노 모자? 이거 에리노 모자 아닌데? 아, 에리노 모자, 이제. 뭔가. 약간, 어쨌든. 제가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S가 현실적. 그럼 난 N이 맞다. ESTP? 아, P는 절대 아니야. 나 J야. 내성 발톱 모자는 취향인 거냐고요? 아니, 이거 모자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떡하나. 응, S가 현실적이고. INFJ. 그러니까, 거 봐. 난 T가 아니랄까. 나 얼마나 감성적이고. 이 공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아, 라방을 보고 회사 비상구로 나왔다고요? 너무 고마운데 괜찮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라방 좀 하면서 마이데이랑 수다 좀 떨고 이제 어쨌든 드럼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연습 곡을 하나 정해서 그걸 리듬 연습을 좀 하려고요. 학교 끝나고? 저 학교 끝날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학교 끝나나? 불금이면 학교가 빨리 끝나요? 이은아, 내 댓글 보이냐? 이은아, 보이면 빨리 연락해라. 니 빨리 찾는다. 언제 나갈 거예요? 일단은, 저희 집 주차가, 한 10시 이후로부터는 주차가 힘들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한 8시, 9시에는 집에 갈것 같아요. 아, 우리 집 아파트도 주차장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아, 이게 좀 힘들어. 제 차가, 아니요, 차 얘기 안 할게요. 생일이에요. 축하하구만. 수업시간. 그래, 지금 수업시간 어떻게 끝나? 고등학교 끝나는 시간. 수업시간이 무려 50분으로 쉬는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이어서 7교시까지 할 경우 9시에 수업을 시작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초등학교는 3시 30분쯤에 끝나고 중학교는 4시 5분쯤에 끝나고 고등학교는 무려 4시 40분에 끝나는 어마무시한 공부시간 양을 보여준다. 이게 네이버에 있는 게 놀랍다. 근데 빨리 끝난다 요새. 4시 40분이면 라떼는 5시 끝나는데. 아, 오늘 비 와서. 맞아, 비 진짜 많이 오더라.
진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진짜 여러분 조심해야 돼 지금. 아니 자고 일하는데 경고 문자만 무슨 8개가 와있나? 조심해야 돼 진짜. 지금 비 와나? 이런. 아이 다행인 거지. 저야 뭐 맨날 집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저 서울만 써요? 그럼 나도 이제 서울 사람인데. 수염 깎은 거야? 정말 미안하지만 깎은 거야. 미복귀 저녁. 아니요. 저녁 해요. 터미네이터 영상? 아, 그거. 아, 나 그거 봤어. 아니, 그게 뭐라고 조회수가 200만이던데? 실화야? 삶의 낙. 이분이. 겁나 웃겼어. 아니 이게 왜 어딨냐? 211만에 실화예요? 진짜. 아 내가 이걸 뭐가 그렇게 이게 그렇게 뭔가? 아 저희 유튜버 사 등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나티야? 아. 그래! 웬만한 아이돌분들 직캠 그거보다 많다. 키보드야 요거 너무 조용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제? 아 숙소 한 번씩 가지 놀러. 요즘 자주 듣는 곡? 요즘 자주 듣는 곡이 저 프라이머리 선생님의 마네킹 많이 들었어. 역시 명곡은 시간이 지나도 명곡이에요. 다 같이 MBTI 검사나 한번 해볼까, 우리? 눈이 왜 이렇게 아프냐. MBTI 검사. 그래, 여기서 한번 봐보자. 잠시만요.
괜찮겠지? 자, MBTI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하는 거죠? 아, 이건가? 이건가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맞지?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 아, 지금 바로 시작된 거야? 오케이, 시작된 거예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들게 하죠? 한 이 정도?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하는데 할애한다.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찾아보는 거야? 아니면 좀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는 거예요? 그냥 할게요. 자유시간 중 상당 부분을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한대잖아. 그지? 다양한 관심사를 탐구. 내가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 거야? 관심사 탐구하는 시간 많이 쓰냐고? 아, 내 관심사. 많이 쓰지. 다른 사람의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을 때, 이거 좀 그렇긴 해. 이 정도? 어느 정도지? 야, 뭐야, 화면에 왜 이렇게 웨이브를 하냐? 그냥 돌릴게요. 오케이, 내가 말로 할게. 다른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울고 싶어질 때가 많아. 이거 시간 제한 없죠? 난 있어. 일이 잘못될 때를 대비해 여러 대비책을 세우는 편이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 평정심. 아니, 난 그냥 미쳐 날뛰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2분 있다고? 뭐야? 파티나 행사에서 새로운 사람이 먼저 자신 소개하면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대하는 편이다. 아, 12분 동안 뭐야,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나 재미없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전히 완료한 후 다른 프로젝트 시작한 편이다. 아, 좀 그런 편이에요.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시간제한 없지? 아, 그래? 매우 감상적인 편이다. 감상적인 편이다. 이거 자체가 답 아니야? 이거 매우 감상적이다. 아, 동의 이러면. 너 N. 이거 아니야? 아, 감성적인 편이지. 눈물도 많고.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운 일을 좋아한다. 좋아하진 않아. 하지만 세워야 돼. 이 정도? 작은 실수로도. 아, 잠깐만, 이거 좀 화면 돌리자. 이거 이렇게 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 그지?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곤 한다. 아, 좀 그렇긴 해요. 아, 이거 뭐야, 나 안 되나 싶긴 해가지고.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지 않다.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잠시만요. 아니, 뭐 어려울 게 있나?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 야, 안녕하세요. 지 않지? 예술 작품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일에는 다양한 해석도 아니야. 관심 좀 있어.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토론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하면 그렇다가 관심이 없는 거고. 아니다. 난 그렇진 않아.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는 편이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르려고는 하지.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 이건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을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옛날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걱정을 안 하는 편이지. 어떤 사람을 보일지 걱정하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 요즘은 좀 이 정도? 아, 이 정도. 단체 활동에 참여한 일을 즐긴다. 아, 요새는 이게 좀 옛날엔 좋아했는데 아, 이 정도? 결말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좋아한다. 오, 재밌겠네. 재밌겠는데?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왜?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도와? 어. 자신보다 남의 성공을 돕는다고? 아니, 내가 성공한 게 남을 돕는 걸 수도 있잖아. 아, 미안해요. 잠시만. 자신보다는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서 도... 아, 뭐 나 잘 모르겠는데. 관심사가 너무 많아. 다음에 어떤 일,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어, 좀 있긴 있죠. 단체에서 매우. 자신에게 예술적 성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술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잠시만, 이거 약간 정치적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했다면, 아니야. 근데 감정도 필요해, 이게. 난 모르겠어.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끝내기를 원한다. 때에 따라 다른데, 먼저 끝내놓으면 좋긴 하죠. 네. 다른 사람 재밌는 거 나왔네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는 일이 즐겁다. 어, 논쟁의 그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생각해요. 논쟁이 좀 약간 그냥 뭐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울컥울컥 거리냐 이거. 어쨌든. 논쟁이 좀 약간 재밌는 그냥 자기끼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지? 아, 그럼 약간 좀 즐겨볼게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다. 이거는 좀 있죠. 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난다. 좀 있죠.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보면 짜증이 난다. 나만큼? 짜증? 아, 이거, 아. 자신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보면 짜증난다. 짜증? 아. 아, 이거, 근데, 좀 솔직하게, 여러분. 나만큼 효율적이지 못한 사람? 아니지,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 자아성찰을 좀 하는 거지.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사후세계라는 질문이 재밌죠?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나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면 원론적인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론 중심의 토론은 원론적인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좀 도와주세요. 이론 중심의 토론에는 관심이 없으면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루하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이 뭐죠? 아니야, 이거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정확하잖아. 원론적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원론적인 이야기. 원론적 뜻. 근본이 되는? 아, 무슨 말이야, 이게?
아, 철학 같은 거? 철학? 좀 지루하죠? 어우. 아, 근데 뭐, 개인 취향일 수 있으니까, 예. 네, 좀 약간 동의할게요. 자신과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결정을 내린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 아니요? 좀 빨리빨리 해버리고 부가적인 거를 하는 편이에요.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아니요? 생각 많이 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즐거운 파티와 행사로 일주일에 피로를 푸는 편이다. 오,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미술관에 가는 일을 좋아한다. 아, 제가 잘 가보질 않아가지고 좀 작게 비동의할게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 아니, 난 겁나 이해하는데.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일을 좋아한다. 아, 저는 항상 계획해요. 오늘도 원래 계획한 게 노트북 고치는 거였는데. 그럼 그럼 핀가? 어쨌든. 계획한 거 좋아하죠. 불안함을 느낄 때가 거의 없다. 요즘에 좀 그래요. 요즘은 불안함이 안 느껴져요.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피곤한 피할 수 없다. 아니요, 전화통화 쉬운데. 자신의 의견과 매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이거는 보통 할게요. 친구에 먼저 만나자고 연락한 편이고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계획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죠. 오래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 조금 있죠. 있으면서 어쨌든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편이다. 아는 편이죠. 네, 후회 없이 살자.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을 휘둘린 편이다. 이거 약간 보통 할게요. 아, 아니다. 약간 휘둘리긴 해요. 네. 상대방의 잘못이라는 것이 명백할 때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한다. 아니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서 약간 좀 하긴 하는데.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해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아니요, 전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자신을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아, 이거 좀 있어요. 이거 없진 않은 것 같아. 대부분의 시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아니? 왜?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철학가 분들에게 제가 좀 뭔가 혼날 수도 있겠는데? 아, 체크 잘못했다고? 뭔 소리야? 어? 아,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흐름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어쨌든 뒤로 가? 뒤로 갈 수가 있어. 뒤로 못 가잖아.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나 이거 다 보고 하고 있어.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한 일은 시간 낭비를. 아, 좀 미안합니다, 철학가 분들. 저는 약간 좀 조용한 사적인 장소보다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를 좋아한다. 아, 이게 근데 이게 때에 따라 달라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아, 바로는 아닌데 어떤 상태인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요즘. 근데 좀 말 안 하면 모르니까. 무엇인가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아, 이제 전혀 없어요. 단계를 건너뛰는 일 없이 절차대로 일을. 절차. 절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 논란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에 관심이 많다.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게 이렇게, 너 좀 그래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다. 아니요? 일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해낼 거니까. 뭐야, 끝났네? 왜 ENFJ지?
다음 넘어가? 맞아요. 네. 계획형. 그치. 거봐. 나 제일하니까. 결단력에 놓고 철저하면 계획적인 성격 얼마나 멋있어. 민감형. 좀 민감하네요, 제가. 뭐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근데 나 진짜. 난 진짜. 아니, 왜 지금 무슨 말씀 하신 거. 엔프제네, 나 엔프제. ENFJ. 어? T가, 그래, 거봐, 난 T가 아니었다니까. 그러게. J는 맞았어. 근데 이거 뒤에 A랑 T가 뭐지? 뒤에 있는 T가 타인을 더 신경 쓴 사람은 A는 자기 위주요? 나 두 개 같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A랑 T가? A는 자기 위주형. 나 A가 아니겠네. 아, 이제 나 A인데?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A라는 거예요? T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인가? 나는 A 같은데? 아, T가 나왔어. 이거 뒤로 가게 되나? 아! 큰일 났다. 뭐야. 아! 아, 이런. 아! 아. 앞으로 가보라 해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장난이고요. 어쨌든 예, T인 거죠. T가 뭐라고? 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고? 나 겁나 자기 중심적인데? 어쨌든 저는 MFJ인 걸로 바뀌었네요 또. I가 아니었네? 아, 그 퍼센트가 또 있어요. T 난기르 당신에게 응? 원래 INTJ. 저 여러분 덕분에 제 MBTI를 알게 됐네요. 집중해. 집중하고 있어 지금. 민감형. 아니야, 근데 나 진짜 MBTI 검사 이거 열심히 했어. 근데 원래 이렇게 약간 따져야 돼. 그냥 특징 한번 검색해볼게요. ENFJ 남자. ENFJ 남자 팩폭 특징. 사람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오, 생각이 너무 많다. 과한 배려. 아, 근데 나 배려심이. 아, 성진이형? 그니까는 뭐. 그럼 저는 엠프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공감 능력이 좋다. 힘든 사람이 막 도와주고 싶어. 미치겠다. 사람이 좋아지면 너무 과대평가가 된다.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려 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뭐 MFJ 빙고? 아, 저 리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성진이 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때문에. 아, 리더는 진짜 이게. 어쨌든 엠프제네 나. 신기하다. 계속 바뀌어 이게. 정식 검사 한 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리더의 그 역할을 맡으면 이게 사람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가지고, 야,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아요. 약간 내가 이런 막 사명감 있잖아요. 확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리더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성진이 형이 대단한 거야. 아무튼 T가 다른 유형으로 바뀔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고 A면 거의 자아 확립되어서 유형이 안 바뀌는 거. 나또 T 그럼 또 바뀌겠네. 어쨌든 재밌는 시간이었죠, 여러분? 네. 들어 연습 할까? 오케이. 아주 좋은 흐름이었어. 오케이. 저 이제 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살 연습하러 이제 가볼게요. 이제 그래, 각자 MBTI 검사 한번 해봐요. 재밌네. 뭔가 자아성찰을 하게 되네. 가지 마. 아니, 내가 연습하는 걸 보면 어떡해요, 뭐. 안 돼요. 여러분이 보면 잘해야 될것 같아. 뭔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나는 항상. 사키르 노바 MBTI 테스트 해볼래? 자, 그럼 마지막 Q&A 한 3개 정도 해보고 갑시다. 나 오늘 퇴사한다고 얘기했다. 잘했어요. 원래 마음에 드는 회사를 찾는 게 힘들죠. 이 회사도 이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쉽지 않더만. 왜 먼지가 많나? 눈이 아프네. 업데이트 안 되네. 저녁날? 저녁날 잘 모르겠네요. 뭐가 좀. Q&A 근데 업데이트 안 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 내려야 되나, 이렇게? 반팔 티목안 늘어나는 방법. 좀 쉬운데, 옷걸이에다가 반팔 바늘 쳐보여. 겨드랑이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옷걸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약간, 팔이 이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접지 말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걸이 딱 걸어놓으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옛날에 스타일리스트 누님께서 가르쳐줬는데, 어우. 완전 대박이야. 니트나 막 그런 거저 무조건 접어서 옷이 없더라 이제. 엘리멘탈.
맞아요. 엘리멘탈 봤는데 그게 약간 아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그 엘리멘탈 영화 아, 요 감독님이었나? 무슨 어떤 분이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저런 게 있으셨대요. 깊었어요, 뭔가. 아, 이거를 약간 인종차별로 표현을 하셨구나. 그래서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되게 아름다운 예, 그런 영화였어요. 좋았어요. 맞지? 예. 감독님이 직접 겪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진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한번 봐봐요. 저희 부모님 나 최근에 보고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잘 가볼게요. 우리는 또 만납시다. 안녕.